자, 오늘은 내 발과 발걸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선포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과 발걸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발의 사슬들은 부러지고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내 발과 발걸음은 그물과 덧 올가미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내 발은 장식들과 무기, 발목고리, 성령의 다양한 신발로 완성될 것입니다. 내 발은 각종 좋은 것들을 운반하며 권위를 갖고 힘있게 될 것입니다. 내 발은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알리는 발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내 발은 묶임에서 풀려나고 걸음은 넓어지며 안정될 것입니다. 왕이 나를 불어보내주며 백성들의 통치자는 나를 자유로이 가게 합니다. 주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며 내 걸음에 실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높은 곳을 밟고 그것을 소유하며 확장할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속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우리 각 지체에 많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툭 생명이 우리 아이의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건 순간적으로 되어지지만 그 생명이 자라나가는 건 긴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 거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거한다. 왕이 거하는 왕의 도시, 혼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섹션 A부터 지금 D까지 가고 있는데요. 섹션 A는 마음, 내 마음의 혼의 도시에 집중했었고 섹션 B는 이 윗부분, 머리 부분, 예. 그리고 섹션 C는 이 가슴, 그리고 아랫배까지, 그리고 지금 섹션 D로 갑니다. 그러면 아래, 이 다리와 허벅지 이 아래쪽으로 가죠.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 발과 발걸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이 하고 듣고 또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끌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항상 인도하신다. 아멘도 안 나오시네. 항상 인도 안 하신다. 노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전제가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론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고백하고 또 인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도를 받냐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과 실제 내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느냐라는 것과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다, 알고 있는 거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조금만 더 따져보면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어떤 건지 좀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주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길을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거랑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어느 쪽이십니까?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답하기는 참... 우리는 사실 주어가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거랑 하나님의 길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랑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죠? 그게 그거 같죠? 이거 바뀌는데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내가 길을 갔는데 하나님 꼭 딴지를 거신다. 늘 막으시고 늘 넘어지게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만 나를 끌어간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정말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라간다. 이건 또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지금 이 주어가 바뀌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긴 여정이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따라가는가, 자원해서 따라가는가, 아니면 끌려가는가. 하나님이 초기에는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끌려서 질질질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냥 주어도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근데 이 여정이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1일이면 될 수도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40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좀 봅시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의 사슬들은 부러지고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내 발과 발걸음은 금을 가둬 올가미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아멘. 관련된 말씀이 여러 개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자꾸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올 때 이게 빌립보 간수와 관련된 사건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을 보게 하고 그것에 대한 이윤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도 바울이 쫓아줬죠.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요? 그 주인은 그걸 가지고 점을 봐서 많은 이익을 챙겼는데 이제는 수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 사람이 지금 좋지 않은 도를 전한다. 그래갖고 관을 동원해서 옥에 가둬버리는 배경입니다. 그것도 심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발과 손을 자꾸에 채우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 손에 메인 것들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쇠사슬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죠.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막 간수들이 문이 열린 걸 보고 지키던 간수가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잠깐 나 도망가지 않았다. 깜짝 놀래서 그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모셨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잖아요. 자, 여기서 찬양했더니 쇠사슬이 풀어졌다. 찬양했더니 내 발에 묶여있는 사슬들이 풀어졌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 뭐 틀리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오늘 찬양을 정말 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이 풀어지셨나요? 아까는 찬양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뭐의 차이죠? 주어의 차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주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옥에 갇히고 또 쇠사슬에 매이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찬양의 쇠사슬을 풀었다는 거죠. 이런 전제 없이 찬양만 하면 쇠사슬이 풀린다. 까딱 잘못하면 또 찬양이 급나라 뚝딱 되기 쉽다는 거죠. 주어가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찬양했더니 쇠사슬이 풀어져서 난 자유케 됐다. 우린 이제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은 넘어서야 되겠죠? 넘어서셨죠? 오늘 이제 아예 대답 안 하기로 그냥.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 발걸음을 그물과 덫, 올가미로 완전히 올가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마다, 따르려고 할 때마다 자꾸 못 따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쇠사슬이 메어서 주님을 못 따르겠는데, 왜 찬양을 하라 그러고 왜 감사하라 그러냐. 영적인 원리는 이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죄의 속박, 올가미를 끊으신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올려드릴 때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일을 내 삶에 오셔서 끊으신다는 거죠. 그럼 또 관련된 말씀이 시편 140편 4절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 찬양 많이 했거든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이, 해방되었네, 이런 거.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건 뭐였죠, 그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뭐라면서. 하도 안 불렀더니 기억도 잘 안 나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근데 그 그물이 끊어지고 나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 찬양 너무 신나게 부르고 율동하면서 했지만 돌이켜보면 별로 해방 안 됐었더라고요. 뭐가 다른 거였어요? 주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나는 여전히 나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안 되는 것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때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전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시작. 내 발은 장식들과 무기, 발목골이 성령의 다양한 신발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갈 때 다시 주님과 연결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주님은 그때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죠. 둘째 아들이 돌아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손에 가락지,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하셨어요. 그럼 이게 탕자에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아닐까요? 자,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마다 드는 거죠. 너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얼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집에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옷 나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이런 신발, 이런 가락지 나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받고 살아요. 이게 정말 그분이 그건 진심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이 자녀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되어진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좀 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럴 거 없다. 다시 자녀로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그리고 옷을 입히게 하시고 그의 신발을 여기 보면 성령의 다양한 신발을 신기시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자라나가는 부분에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 때에 그냥 내 열심 갖고 살게 이렇게 놔두지 않으셨고 생명이 주어지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셔요. 그냥 자동으로 척척척척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죠? 뭐 트랜스포머나 뭐 요즘 뭐 뭐라 하더라? 그런 것처럼 뭐가 슉착슉착 이러면서 자동으로 착착해서 무기 쫙 차려주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성령의 다양한 신발을 내가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신갑주를 입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그냥 나는 죄인으로 여전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성장이 되지 않는 요인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주고 이제는 그렇게 자녀로 살 수 있는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또 소설을 하나 쓰면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와 신발을 다 신기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너무 신실한 종이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종을 향하여 명령했어요. 야, 이거 갖고 와. 그랬더니 이 종이, 어이, 돌아온 탕자의 저자기. 야, 넌 양심도 없냐? 이러고 막 대들었어요. 이걸 보는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누굴 야단칠까요? 종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은 얘가 더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더 편들까요? 아들이겠죠. 이게 편애인가요? 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이게 계속 지금 되는 게 아들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되어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야. 제발 좀 신으십시오. 성령의 다양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내 발은 각종 좋은 것들을 운반하며 권위를 갖고 힘있게 들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비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이게 지금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향해서 아내, 부인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나이가 많은 종을 불러다가 나의 고향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말고 나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 한 명 만나서 와라. 이게 숙제였어.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거냐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있는 각종 좋은 것들을 낙타 중 열필, 주인의 낙타, 아브라함의 낙타 열필에다가 좋은 것들 가득 싣고 떠나서 이제 나홀의 성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얻죠? 리브가를 얻는 이 사건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죠? 이건 그냥 소설도 이런 소설 없다라고 할 정도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으면 아, 내 고향이니까 여기겠거니 라고 하는데 누가 떠났어요? 종이 떠났어요. 게다가 오늘날 같지도 않아요. 사진이 있거나 영상이 있거나 이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떠나야 돼요. 다시 거기가 어딘지 이 종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거기서 결혼하기로 한 여인을 데꼬라고도 아니고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부터가 숙제예요. 이 종의 입장에 보면 진짜 한숨이 푹푹 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딱딱딱 맞게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 이제 젊은이 사역을 20년 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 사역은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로 문제, 하나는 이성 문제, 결혼 문제 딱 두 개. 사실 결혼도 아니고 이성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찾아야 돼. 내 눈에 맞는 내 사람을 내가 찾아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삶을 좀 많이 살아보고, 저는 또 워낙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대충 알 것 같아요. 거의 맞아요. 말은 거의 안 하지만, 거의 맞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축복하기보다는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간 계속 테스트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내신 짝 맞을까? 맞대요. 둘 다 너무 확신해요. 그래? 알았어. 알아서 해. 한 달 안에 깨졌어요. 이런 수많은 경우를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1개월 가더라고요. 자기 눈에 꽉 마음에 들고 그럴 때는 그게 한 1개월 가요. 정직하지 못하면 3개월 가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 가면 쓰고 가면 3개월 가요. 정직하게 1개월 지나면 좀 편해지면서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어?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왼수였다는 걸 알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이걸 더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부분은 쉽게 헤어져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고요. 또 자기가 찾아나서요. 자기가 찾아나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스토리가 되게 많지만 저희 아내를 만날 때도 여러분 비밀을 하나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가 저보다는 학교로 가면 1년 선배이셔요. 제가 맨날 선배님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저희 아내 저보고 득준 형제 그래 잘했어 막 이러면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이러던 관계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얘기했지만 제가 어우 감히 어떻게 선배님을 넘봐 아유, 말도 안 돼 막 이랬다가 제 마음에 동요가 있어서 기도해 보기로 했어요. 정말 책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자매가 맞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근데 제 마음속에서 맞다라는 이 마음이 5분 안에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갖고 내 마음의 소리인가 보다. 난 내 마음 소리 듣는 거 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래갖고 주님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가 분별이 안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예. 3일을 그랬는데 너무 마음에 확신이 들었었어요. 일주일 뒤에 만나서 서로 기대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제 말을 못 났어요. 선배님 아렵게 한 것 같지만 기도해 보셨는지요? 했더니 해봤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당신 먼저 얘기해야지 이러더라고요. 아 예 제가 아뢰었기 황성하오나 하나님이 예스라고 대답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런 거죠. 그런데 너무 쿨하게 나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해야 될 줄을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데 우리가 막 기도해 아 그렇구나 너 결혼해 이러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 눈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먼저겠죠.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면 자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성교제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남자들은 단순해요. 예쁜 사람이면 거의 끝나요. 여자들은 그래도 뭐 말이 통하고 재미있고 좀 돈이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렇게 붙은 게 많아요. 심지어는 뭐 키는 175 이상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조건이 붙는 아주 뭐 10가지, 20가지 붙는 자매들도 있어요. 이걸 위해서 막 5년 동안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야, 너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구나. 근데 그냥 놔두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걸 깨야죠. 뭐라고 깰까요? 이런 형제가 왜 널 만나겠니? 이렇게 준비된 형제가 넌 그 형제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니? 그러면 자기는 준비 안 돼 있어요.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거를 막 해놓고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이죠. 도둑이라 얘기해서 너무 심한가요? 그래서 정말 바른 결혼 준비는 뭐예요? 내가 준비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죠. 난 준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기다려주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2년, 3년, 10년이고 기다려줄게 빨리 커라 아기야 이러겠냐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은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죠. 아니 그 남자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여자가 믿음 없어도 괜찮아 이러고 만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걸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진짜 믿는 것과 내가 선택할 건데 하나님 조금 도와주세요. 2%가 부족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이거랑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랑은 너무 큰 차이라는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내 발은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알리는 발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본문도 전 너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걸음 아름답도다. 뭐 이렇게 옛날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도냐 하는 거죠. 전도. 요즘에 이제 히브리적 문화적 개념으로 이걸 보는 것이 다른 거죠.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롭게 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배경 자체 이사야잖아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터에 왕이 군사들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집에 있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전쟁은 안 해도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가 결정돼요? 생사가 결정돼요. 자기가 우리 왕이 졌으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와서 적군들이 와서 그냥 싹 가져가고 노예로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전쟁했는데 우리의 왕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겼다는 이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보내는 거야. 우리의 왕이 이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에서 막 마음 졸이고 있다가 우리의 왕이 이겼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와! 자기는 전쟁 보지도 못했어요. 구경도 못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갖고 1세기는 네로가 왕이 됐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이 얘기가 딱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통치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너무나도 축소시켜놨고 너무나도 좁게 해놔가지고 그냥 복음 전한다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전한다는 것을 꼬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나오기 위해서 하는 어떤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이게 뭐라 했죠? 전문 용어로 부드럽게 이렇게 꼬셔갖고 교회 나오게 하는 거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면 내가 그분을 왕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가가 전제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은 사망을 너무 두려워해. 그러면 본인은 아직 이기지 못한 거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본인은 주님의 다스림대로 끌려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아직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다섯 번째요, 시작. 주님께서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또 10장 19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발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기가 교회하고 시작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뭘까요? 영적전쟁할 때 이 말씀 제일 많이 외쳤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셔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천년 동안 신라의 경순왕을 섬기는 군자봉이 아니라 그 군자봉 밑에서 묶여 있어갖고 안산에 안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안산이 아니라 그 모든 원수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안산은 평안할 안자에 매산자에서 안식의 도시, 편안의 도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맨날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 군자봉 저도 숱하게 한 20번인지 30번 올라간 것 같아요. 가서 땅 밟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 외치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군자봉에서 뭐 제사 드리고 그러면 사진기 들고 올라가서 가갖고 툭툭 치고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러면 시장도 올라와요. 관에서 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 앞에 돈 봉투 돼지 머리에다 코에다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꽂고 봉투 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절하는 걸 이렇게 찍는 척하면서 제가 절하는 그 앞쪽으로 가서 너는 나한테 절하는 거야 이러면서 착착 이러면서 아무도 몰라가 한 거예요. 사진기 들고 가가지고 모자 푹 눌렀어요. 나에게 있는 권세는 이제 나한테 다 항복했어. 내가 이래가면서 이제 한창 다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에 저희가 묶이질 않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왜 여기 살면서? 근데 정말 우리 자신들을 묶는 사단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저희 집에 막내잖아요. 이 한국의 유교라는 틀 안에서 또 저희 집안에서 갖고 있는 집안의 풍토 가운데서 너는 이래야 돼라고 묶어놓은 게 너무 많았어요. 계속 끊었어요.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나는 막내라서 말도 못하고 나는 막내에서 뭣도 못하고 계속 내가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내가 막내이기 때문이야. 어차피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도 저는 너무 그 믿음과 확신 위에서 있어서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그게. 막내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첫째이기 때문에 못하고 둘째이기 때문에 못하고 셋째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사단이 그것을 묶어놨어요.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해칠 자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진짜 복음 아닌가요? 여섯 번째, 이게 좀 길어서 짧게 해놨습니다. 안 보일 수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발은 묶임에서 풀려나고 걸음은 넓어지며 안정될 것입니다. 왕이 나를 불어 보내주며 백성들의 통치자는 나를 자유로이 가게 합니다. 시편 105편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목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시편 105편을 아침 또 읽었어요. 배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는 이 모든 걸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요셉이요. 우린 요셉 그러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그랬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해받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또 잊혀지고 이런 진짜 고난에 이러다가 이제 운 좋게 어쩌다가 총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자. 지도를 좀 아시면 이 이스라엘과 애굽은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애굽이 총리가 돼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일단 안 놔줘요. 너무 사랑해서. 웬만해서 안 놔줘요.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 놓게 했어요. 근데 또 이 왕 측근에, 여러분, 이방으로 잡혀온 노예가 바로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어디서 만나게요?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 보디발의 감옥에서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왔을 때 그 감옥에서 만나게요. 하나님이 고속 승진시키려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간 게 축복이라는 거 느끼시나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간 게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륜에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하나님에게 주신 그 꿈,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꿈을 해몽해줘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당시 최대의 총리가 되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명의 자기 가족이 올 때 그 고생, 애굽에서 가장 좋은 나일강의 델타 지역, 삼각지 지역, 거기에 고센 땅에 그 자기의 가족을 거기에 있고 430년 동안이나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올 때도 이 발걸음을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핍박이고 오해받고 고난의 역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속 보니까 지금 어떤 쪽으로 바뀌었어요? 와, 나의 발걸음을 넓히는 거야. 나의 발걸음을 넓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그 집안이 복잡하잖아요. 어머니가 넷이에요. 거기서 또 사랑을 안 받으면 괜찮은데 사랑을 또 받기 때문에 계속 질투 속에 살아요. 이게 참 복잡한 집안인데 거기서 완전히 끄집어내가지고 그 가족과 연결되지 않게 적어도 20년은 17살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서른에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13년, 그리고 7년 대 풍년이 있었으니까 20년, 그리고 1, 2년 지난 흉년이 돼서 적어도 20년 이상은 요셉이 완전히 그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인도함을 받았어요. 요셉도 전혀 생각지 못해요. 제가 생각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언제 이해했을까요? 그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됐겠죠. 그리고 아,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건 차원이 좀 다른 얘기예요. 나를 조금 도와주신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일곱 번째도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며 내 걸음에 실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36절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주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외국 나가는 건 거의 상상 못했어요. 대기업의 자녀들만 유학까지 이런 건 상상을 못했던데요. 저보고 야 통일이 될 것 같냐? 네가 그 외국에 여행 가는 게 먼저 될 것 같냐? 묻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둘 다 안 돼 이랬어요. 둘 다 불가능해. 지금도 기억나는데 외국 가려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뭐 비자만 되는 게 아니라 뭐 가서 무슨 의식 안보 교육을 받고 가야 됐었고 뭐 어쩐. 그 당시 제가 생각해 통일되는 것도 불가능이고 외국을 이렇게 가는 것도 불가능해라고 제가 굳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쨌든 1년에 두 번은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한 번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걸린 게 아데 박사님으로 인해서 피닉스를 또 1년에 한 번씩 가야 돼요. 여러분 되게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너무 큰 숙제인데 갈 때마다 그 설교를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1년에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그 얘기만 생각하면 땀이 나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팔을 넓히셨어요. 팔을 계속 넓히셨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제가 돌이켜볼 때는 너무나도 주님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죠.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덟 번째도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진짜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에서 기가 막힐 일이 좀 있으시죠? 도대체 기가 막혀 내가 막 이런 거야. 왜 그런 일이 있냐면 거기서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사탄이 기가 막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기가 막히도록 얘를 그 상황에 끌어넣어요. 그런 건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의 보혈기대 열두기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누가 두려워해요? 사탄이 두려워한대요. 저는 처음에 아유 뭘 사탄이 두려워해? 아유 재수 없어서 쟤 놓쳤네? 이 정도 하겠지. 지가 꽉 잡고 있었는데 놓쳐갖고 예수님의 나라로 이렇게 뺏겼구나. 이 정도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 지금도 여러분 고백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사단이 지금도 온 세상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기로 했어요.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걸 온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안 믿는 분이지만 저는 이제는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부에다 넣은 거죠. 제가 보혈기도를 이 세상 언어로 찍을 때까지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제 인생에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데 하나님이 보혈기도 이거 지금 보혈기도요. 영어로 한국어로 이게 이제 한국어로 다음 주면 저희가 이제 3,000권 출판하게 될 것 같아요. 영어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일본어, 중국어 또 찍어서 왔죠.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그리고 지난주에 불어로 돼서 들어왔죠. 예. 지금 또 하고 계신 선교사님 중에 두 분이 베트남어, 그 다음에 캄보디아어 번역하면서 하려고 하고 계시죠. 제가 옛날 같으면 내가 무슨 언어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못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알아서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게만 이렇게 얹어만 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게 하셔서 그 걸음을
경고케 하시는구나. 아홉 번째 시작.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높은 곳을 밟고 그것을 소유하며 확장할 것입니다. 시편 11장 24절입니다. 신명기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요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제가 이건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발바닥 사건이라고요. 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네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발바닥이면 아 그냥 걸어다니는 이게 이제 상징이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실제 발바닥으로 밟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넌다고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메고 건너죠. 그럴 때 신을 벗으라 그러죠.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밟을 때마다 요단강이 밟은 것만큼 갈라지죠.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건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건넙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바닥 사건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 땅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처음 갔을 때 릴리 목사님 저한테 물은 게 있어요. 전국을 다 밟고 돌았냐고 해서 아니요, 글쎄요. 전국을 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 뭐 부산 했죠, 김해 했죠, 충주 했죠, 제천 했죠, 스쿨을요. 의정부 했죠. 파주 했죠. 지역을 계속 속초 할 뻔하다 못하게 됐죠. 지금 뭐, 왜 이럴까요? 그것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밟는 것은 모두 내 소유가 될 것이에요. 내 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가 아니라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땅을 발바닥으로 실제적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선포하는데 선포하고 나서 자동 되고 나면 들어가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선포해도 아무 변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거기를 하나하나 발바닥으로 밟아야 밟은 것만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삶에 그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열 번째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있는 말씀 거의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거 하면 뭐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 못할 수 있겠지만 저의 삶으로 그냥 얘기해 보면 제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었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 최근에 조금 된 사건 중 하나는 안산에서 회개 집회할 때요. 어게인 107 안산 할 때 제가 지금도 돌이켜 보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이에요. 아니 교회 부목사가 안산교회 100여 개 교회를 다니면서 모이자 그리고 한 3천 명 모여갖고 회개 집회를 하고 이러니 부목사가 물론 다 얘기하고 허락받고 한 거지만 그런 과정을 모르시는 분은 오해를 안 하겠냐고요. 제가 별의별 제가 욕 먹은 것만 이렇게 책을 써도 한 권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미쳤다, 이단에 빠졌다, 저거 데리고 나가서 교회 개척하려고 그런다, 뭐 지금 별의별 욕을 또 좀 저를 아끼신 분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사랑해서 하니 저 진심이 전달되더라고요. 어느 전도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아껴서 그러는데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너무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도 그 10월 3일날 어게인 107의 안산을 안산에 그 호수공원에서 했잖아요. 진짜 불 가운데 지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여정이었어요. 또 그거 하는 날 해필. 저는 이걸 1년 넘게 준비하고 했는데 이거 하는 날 해필 또 교회가 이전하면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양대에서 했네요. 또 그때 제가 이제 대학부였다가 교구사역으로 넘어가서 교구를 맡고 두 가지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가 전교인 교구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를 안 가고 회계 집회를 가서 말이 될 일이냐고요. 안 된다는 건 제가 또 알아요. 그런데 또 이쪽에 계신 목사님이 저보고 조심하라고. 진짜 지금 뭐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구대학 릴레이 있는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릴레이에 교구 담당 목사 하나, 장로님 하나, 저 집사님 하나, 일반 성도 하나 이렇게 네 명이 해서 릴레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여럿 있지만 교구 목사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진짜 거의 무전기 수준, 워키토키 수준으로 할 때 전화 주세요. 그래요. 막 여기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합시다. 근데 전화가 띠려면 받아. 빨리 오셔야 돼요. 릴레이에요. 알았어. 그럼 갖고 회개합시다. 그래갖고 막 가갖고 또 릴레이. 그거 준비한다고 또 40일 금식했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40일 금식하다가 운동하다 죽었대요. 하여튼 근데 그 중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를 잘 중보하시 저를 중보해 주신 한 분이 전혀 혼자 개인적으로 중보하신 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이 굉장히 막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양쪽이 다 낭떠러지라 잘못만 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치라이트가 저희를 이렇게 무슨 연극할 때 이렇게 주인공 딱 비춰지듯이 쫙 비치더니 제가 가는 길을 쫙 따라가면서 떨어지지 않게 끝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는 막 떨어지고 막 칼과 화살이 날라와서 옆에 간 사람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그걸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이 들었어요. 다들 나는 막 이러면서 그때 저랑 같이 했던 사람 중에서 지금 교회에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 강서희 목사 혼자 이렇게 없어요. 다 지금 다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불 가운데 지나는데 타지 않게 하신 거 저는 이게 저의 간증이고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통과했다는 게 11번째거든요. 시작. 내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사람들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그럼 제가 막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말 난리를 쳐놓았기 때문에요. 제가 뭐 한다 그러면 또 제 난리 친다 이런 이미지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그냥 개척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전에 난리 친 수많은 일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통과했더니 지금 풍부한 것이 꽃이 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풍부하고 난 다음에 오니까 그냥 꽃이 피네 좋네 뭐 정자도 있고 좋네 이럴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진짜 불과 물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한 도시를 향해서 그런 일을 해보니까 아, 이 도시마다 할 수 있고 나라 전체가 할 수 있다 라는 게 그냥 마음에 탁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는 지금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진짜 원망 많이 했죠. 그리고 그거 할 때 누가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돈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거 할, 진짜 별의별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외부 나무 꼭 하나 하는 간증은 뭐냐면, 왜 대형 집회에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가 어디에 꿇었냐면, 영상이요. 대형 스크린 놓고 카메라, 집 카메라 있죠. 이거 두 개 놓고, 2인제가 아니고 아예 방송실에서 쓰는 카메라 네 대 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와, 영상 이게 2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4천만 원 불렀는데 돈 없다 그래서 깎아서 2천만 원 줬거든요. 2천만 원 줬거든요. 근데 뭐 돈이 나올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와, 일주일 전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집에 전세금이 전부였는데 전세금 저희가 1,500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 불렀는데 2천 줘야만 했어요. 이거 헌금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헌금을 봉투에다, 서류 봉투에다 해서 이렇게 거의 학생들이 왔어요. 두 번 했는데 야외에서 돈 개전할 데가 없어서 봉구차 놓고 그 안에 또 네 명이 가서 하라 그랬는데 들어간 지 4시간이 돼서 안 나온 거예요. 야, 너희들,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놀아 이 안에 그랬더니 아직 세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1,000원짜리, 100원짜리. 그게 2,300만 원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게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200만 원이 남았어요. 저는 이거 울컥울컥해요, 저는요. 누가 만 원짜리도 없고요. 1,000원짜리, 100원짜리로 2,000만 원 넘게 헌금이 돼가지고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5만 원짜리도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어요. 제가 그런 몇 번의 경험들이 지금도 내가 돈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채우세요. 최소한 이 믿음은 있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이렇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럴 때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발걸음에 인도함 받고 그냥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풍성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12번째요,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이제 어디 계시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정말 주님이 이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간증 집회만 해도 2박 3일 하겠더라고요, 간증 집회. 제가 교회와 관련돼서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갔던 저희 모교회를 제가 12년 다녔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14년.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전도사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별의별 교회를 다 다녔어요. 가장 드라마틱한 데는 세 교회를 합친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한 교수님이 교회 개척한다 그래갖고 가정집에서 그 가정집이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반주하시던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셔갖고 망원동에서 큰 집에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하는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 성경 공부 모임인데 그게 이제 교회가 되면서 개척이 됐어요. 거기서 했는데 이 청년들만 오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합쳤어요. 선교단체 출신들만 모여있는 교회랑 이 두 교회가 합쳐졌어요. 그래갖고 서초동으로 이사가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또 이 3년 동안 진짜 그랬는데 또 다른 신학교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이 교회가 또 합쳐졌어요. 세 교회가 합쳐졌는데 각은 딱 맞아요. 여긴 청년이 많고 여긴 장년이 많고 여긴 돈이 많아요. 이 세 교회가 만나니까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뭐 하는 것마다 결정이 안 돼. 그래갖고 나중에 또 이게 다 갈라졌어요. 갈라졌고 나도 가야지 그런데 또 발목이 잡혔어요. 그 교회 또 3년인가 더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교회 경험 많습니다. 별의별 교회,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 합친 경험, 깨진 경험, 싸워서 한 경험, 전통교회부터 별의별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주일날 뭐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도요, 제가 보기엔 통과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계속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데 광야에 있는 말처럼 아직 넘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약간 이 표현이 마음에 전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저희 교회가 광야에 있는 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제 느낌은 그래요.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 말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날까 이럴 수도 있지만 다녀! 막 달려도 광야가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아직 넘어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깊음으로 인도하셨어요. 깊은 걸로 치면 보혈기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생수 같은, 2000년 밑에서부터 올라지는 이 어마어마한 깊음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빨리 내 안에서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걸음을 내가 걸어가느냐, 주님이 나를 이끄는 것 앞에 내가 자원하여 순종하여 걸어가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마다 거기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간증들을 수없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와, 주님이 함께 한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전에 내 발과 발걸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냥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나의 묶여있는 것부터 풀어내기 시작하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내 발에 장식을 달게 하시고 성령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다.